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간 젊은이가 수도원 생활에 만족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고대 성가를 부릅니다. 아버지는 답장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어머니와 나는 내가 사명을 발견한 것을 알고 매우 기쁘다. 많은 세상의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새벽 2시에 일어난단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사명이 성스러움을 발견한단다 하고 썼습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실천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